이 완득의 아버지는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산다고 열심히 살지만 아이를 돌볼 시간도 없었고, 또 결국 이제 이 외국인 근로자 어머니가 이혼하고 집을 나갑니다. 이제 이 다문화 가정의 아픔인데요. 한국에 결혼하러 왔다가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드니까 도망가시는 거죠. 그러니 이 아이는 아버지가 지방 공연을 가시면 혼자서 방치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아이의 의식이 어떻겠습니까? 내 삶은 왜 그럴까? 나는 왜 엄마가 없을까?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계속 저런 행동을 하면서 비참하게 먹고 사셔야 될까?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의식의 상태를 무의식으로 계속 저장만 해놓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들의 중요성 말씀하시다 여기까지 쭉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안 보는 것 같지만 제일 먼저 들어오면 그 집안의 분위기를 먼저 파악합니다. 엄마, 아빠의 눈치를 봐요. 오늘 엄마, 아빠가 싸우시는가, 안 싸우시는가. 오늘 엄마, 아빠가 평안한가, 안 평안한가. 그것이 아이들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제가 이 부모님의 불화가 아이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그 과정을 분석한 논문을 읽었는데, 불화한 부모님의 아이들은 학습 동기가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굉장히 화목한 부모님의 아이들은 학습 동기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정말 말 조심하셔야 되고, 행동 조심하셔야 되고, 성숙한 태도를 보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진짜 많은 힘든 충격을 주는 것이 사실 부모님의 이제 이혼과 같은 겁니다.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쓴 분야가 재혼 가정의 아이들의 적응 가정 연구예요. 특별히 기독교인 가정.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혼과 재혼 가정 아이들이 너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돕다가 그 내용을 허락을 받아서 이제 논문을 쓰게 된 거거든요. 이 부모님들 결혼하셨는데 여러 가지 성격의 차이로 또 믿는 집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가정을 깨버리시거든요. 그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가 있으면 서로 치료받고 좀 사시라고 꼭 부탁을 드려요. 근데 이 완득이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가 이제 집을 나가시죠. 그러니까 이 완득이가 그림자가 얼마나 많이 쌓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림자는, 프로이드는 무의식이라고 얘기했고, 융은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나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림자가 사실 더 길거든요. 그래서 그림자가 결국 우리 인생을 압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20대 청년들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20대 청년들도 상담을 하고 있어요. 이 청년들이 계속 싸워요.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상담을 해보면, 서로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이슈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상대가 본인의 근본적인 이슈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제가 잘될 리가 없죠. 각자가 부모님께 큰 이슈가 있어요. 한이 자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한 상처가 있고요. 형제의 경우에는 엄격한 양육을 받은 상처가 있어요. 감정을 많이 무시했죠. 예. 무시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의 그림자를 극복하지 못한 두 남녀가 이제 20대가 돼서 만났으니 자기 문제가 해결돼. 자기가 지금 피가 흘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아픈 거예요. 사람 만나면 좋기도 하지만 힘들 때도 있거든요. 내가 참고 인내하고 사랑해야 될 때도 있죠. 근데 그림자 극복이 안된 사람은요, 결국 이제 자신의 양육 과정,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을 치료적인 과정이나 내가 정말 영적으로 해석하고 내 내면 세계를 정리하는 이런 어떤 그 성숙의 과정이 없이 그냥 어른이 돼버리면 계속해서 그림자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